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형님. 네. 아이고. 추운데. 예. 쑥으로 저 조격이나. 아, 이거 태울 거 아니고요? 없어도. 아니에요. 삶아야죠. 피곤할 지게요. 조격을 하면은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어허. 몸도 따뜻하고 잠도 잘 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어차피 방을 데우면서 불을 떼야 하니까 솥에다 쑥을 한움큼 끓였는데요. 아, 쑥 향기가 좋네요. 아우, 향기가 너무 좋은데요. 네. 아하, 자, 그러면은 아, 좋다. 어떠세요? 은하게 아주 온도 괜찮으세요? 예, 맞아요. 이건. 아, 그러지 않아도 이 엄지발가락이 살짝 시워가지고 예. 네? 발 좀 녹였으면 좋겠다 예. 생각이 들었었는데 잘 됐네. 아유, 손까지. 뭐 생각 같아서는 그죠? 온몸을 담그고 싶을 겁니다. 찬 공기가 이렇게 있어도 발이 뜨끈뜨끈하니까 추운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 네. 더운 기온이 오니까. 네. 열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아. 형님,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그냥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왠지 이렇게 혼자 조격하시고 할 때는 노래를. 아직 우찬 노래가 나올 때가 있죠. 네. 네. 어떤 노래요? 또다시 말해줘 사랑하고 있다고 남자답게 말하리라 안녕이라고 뜨겁게 뜨겁게 안녕 이라고 뜨거운 사라이의 가슴을 맞습니다. 제가 그래요. 편안하고 평화로운 마음이 저물어갑니다. 아우, 여전히 코끝시린 날씨. 예. 그래서 이불 속에 좀 더 파고들고 싶은 그런 아침인데 어이, 자연이는 기다렸다는 듯 책을 펼쳐둡니다. 이 바깥에서 시간만 나면은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계속 이래 보고 익히면은 또 이제 새로운 것이 또 눈에 보이고 그래요. 다 완전 한물인데 다 읽을 수 있으신데요? 예, 그렇죠. 저는 이 서당을 세 곳을 다니면서 사서상경을 해서 7년 한문 공부를 했어요. 예, 배운 것들을 한 번씩 들춰보는 중인데 요즘엔 명리학과 성명학에 푹 빠지셨다네요. 아니, 저 아침부터 공부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이제 일진을 보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 예. 그 신문 한 귀퉁이에? 예. 오늘 그 윤택 씨 한번 일진 좀 볼까요? 저요? 예. 아니 뭐 안 봐도 뻔하지 않아요? 형님이랑 있는데 오늘 행복한 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도 한 윤택 씨가 아, 예. 무슨 생이죠? 쥐띠? 예예예. 예, 예, 예. 임자생. 예예. 예. 어제는 일진이 좋았는데 오늘은 어제만 좀 못하네. 왜, 예. 왜요? 좋아요. 어제도 형님이랑 있고 오늘도 예. 형님이랑 있는데 오늘 일진이 어저께보다 안 좋아요? 예. 아니 예. 그러면 운 아니 저 아, 성함? 사주 받 그, 그런 것도 할 줄 아세요? 예. 몇 년생이시죠? 1972년. 양력도 괜찮아요? 양력이에요? 예. 예. 10월 2일입니다. 물이 많은 사주예요. 물이. 물이 많다고요? 예. 왜요? 너무 부족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치우쳤지. 치우쳤어요? 예. 이걸 좀 감쇄해줄. 그래요? 예. 그러면 제 이름을 한자로 쓰면 예, 예, 됩니까? 예, 예, 한번 이제 근데 이름에도 물이 많네. 이름에도 이게 물이거든요. 이게 삼수변이? 예. 국물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네. 찌개나 국을 좋아하거든요. 물이 많으면
뜨거운 뜨거운 걸 땡길 텐데. 뭐죠? 뜨거운 뜨거운 국을 좋아해요. 국이 식으면 바로 데펴서 다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뭐 예명이라도 네. 이제 활을 좀 넣어가지고 네. 사주하고 상생이 되도록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이제 잘 풀려나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복비 드려야죠. 안 해주세요. 요거는 이따 가져가시고 넣어드리겠습니다. 아이, 좀 출출한데 예. 저기 도토리 묵이나 도토리 묵? 그 도토리 가루예요? 예. 여기에 도토리 나무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섯 컵. 다섯 컵이요? 네. 오,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거 좀 저웃고 있을까요? 예, 저기 누르면 안 되고. 이거 뭉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살살. 예. 이게 지금 뭉치는데? 물이 죽다. 적은데요? 너무 많은데. 불이 너무 약하네. 야, 이거 농도 조절이 쉽지가 않네. 애꿎은 양만 늘어난 것 같은데요? 누룽지가 늘어서 더 맛있겠지. 예, 뭐 이런 게 바로 긍정의 힘이죠. 이거를 지금 잘 굳게 하려면 차가운 데다 놔야 되나요? 그렇지. 목이 굳으려면 한 네. 2시간 걸리니까요. 네. 시간 좀 때우러 가시죠, 뭐. 자, 기록적인 한파에 연못도 전혀 없이 꽝꽝 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보신대요. 한번 썰매 좀 한번 만들어가지고 연못에서 한번 타봅시다. 아주 그냥 제대로 된 스케이트장이에요. 자, 자연인사전에 대강, 적당히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치밀하고 꼼꼼하게 하시는 편이라는데요. 자, 머릿속에 구상한 기본적인 구조물들은 이렇게 순식간에 착착 완성됩니다. 잘하시네요. 그냥 손댐이 쭉쭉 다 만들어지네요. 한번 보면 다 하죠. 자, 하지만 실전은 계획대로 될까요? 일단 이걸 박아야죠. 예? 이걸 박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망치로 해야 되겠어. 예? 이 망치가 아주 너무 약해가지고 안 돼. 여기 조금 나무를 뭘로 꺼내시게? 아이, 또 하자. 이러다 날새겠다 또. 자, 하지만 시행착오는 장시분. 작업 속도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오, 이제 뭐 완성될 것 같은데요? 이제 타면 예.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예, 15분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런 거 만들고 그러시면 재미있으신가 봐요. 예. 신을 먹다 이렇게. 어때, 만족스러우세요? 좀 작아. 민택 씨 한번 타보실래? 민택 씨 무게 버티면 야, 이건 내 우선 만점인데요? 저는 다리를 앞으로 뻗어놓고 타야 될 것 같아. 잘 나간다. 자, 이자. 자, 자. 갈라쇼. 아, 좋다. 아, 좋네요. 저는 몇 살 때 들어갈까요, 산속에? 아, 지금 몇 살이죠? 저희 50 하나요. 55세에 들어가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형님. 들어가기 전에 네. 연락을 하세요. 제가 자리를 봐드릴게요. 어? 풍수지리. 그럼, 형님 약속. 그걸 봐야지. 약속. 예. 도장. 도장. 자, 이제 묵이 다 굳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이 추운 날씨에 묵만으로는 뭔가 좀 허전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묵탕을 같이 끓이기로 했습니다. 형님, 묵 다 됐을까요? 예. 어우, 단단하게 됐나 본데요? 예, 묵이 아주 묵떡이 됐네, 묵떡이네. 묵떡, 맛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 맛은 있겠어. 네모난 순대 같은데요, 느낌이. 아이, 그래도 먹어봐야 안다는 그런 명언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쫀득쫀득한데요? 네. 도토리 냄새가 확 나네. 이거는 이렇게 어떻게 드실 거예요? 여기다 넣어가지고. 아, 네. 어묵탕에다요? 묵과 어묵탕. 아. 오, 이런 계획 있으셨구나. 자, 따뜻한 국물에 넣으면은 먹기가 한결 더 수월해지니까요, 그죠? 불이 너무 높은 것 같아. 형님, 근데 저까지 태우셨네요. 손잡이까지. 형님은 진짜 이것저것 못 하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살짝 2% 정도 살짝 모자란다 느낌. 근데 그것도 약간 매력이 좀 있어요. 그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약간의 자충우들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따뜻한 한 끼, 근사한 한 끼가 완성됐습니다.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예. 아, 이거 뭐부터 먹어야 될까요? 도토리 묵을 어묵탕에 넣은 건 처음 보는데 이게 어떤 맛일까? 오. 약간 젤리 같은데요? 딱 끓여가지고 먹으니까 맛이 틀리네. 아, 이 묵밥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느낌이 나네요. 겨울에 이만한 게 없죠. 가난한 국물이 그냥 어묵에 푹 배인 그 감칠맛. 그리고 또 이게 야외에서 먹어야 제맛이잖아요. 오, 황홀한 맛. 한바람이 불 때. 뜨끈뜨끈한 어묵탕. 저 어렸을 때 딱 이런 그림이었거든요. 에이. 썰매장이나 스케이트 타고서 옆에서 이런 거 먹고 그랬었거든요. 우리 어릴 때는 저 강에 가서 스케이트를 탔는데요. 맞아요. 네. 손수 다 만들어가지고 고무줄로 이래 동여가지고 가서 타고 타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옷도 다 적시고. 맞아요. 어떤 음식이나 물건엔 이 특별한 기억이 담기곤 하는데요. 이번에도 또 다른 추억을 남겨볼까 합니다. 여기다가 이게 글씨를 쓰실 거예요? 예. 현판인데 이게. 현판. 예, 요게 물고기잖아요. 밤이나 낮이나 눈을 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항시 물고기처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뭘 쓰실 거예요, 여기다가? 정신 일도 하사불성이라고요. 정신을 오직 한 곳에 집중을 하고 노력을 하면 모든 일이든지 이룰 수 있다, 목표를. 어쩌면 자연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문장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자 한자 신중을 기하는데요. 와, 엄청 잘 쓰신다. 배우신 거죠? 예, 그 전에 배웠죠. 한문 공부하면서. 가진 거라곤 꿈밖에 없던 어린 소년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글귀. 나이가 들고 산골에 온 지금도 여전히 가슴 설레는 한 문장입니다. 와, 아, 숨 참느라가 혼났네요. 원래 여기 고기니까요. 네. 우치느러미. 아. 네, 이렇게 한 번에. 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아이. 제법인데요, 이렇게 놓으니까. 아,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음에 드세요? 예. 예. 그러니까 훨씬 살아나네. 부모가 살아나. 예. 예. 자, 처마 밑에 위치를 잡는데 아, 딱 좋네요. 오케이. 오, 좋다. 이야. 어디 와, 멋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현판식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 제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시죠. 한 말씀 하시죠. 네, 이게 오신 분들한테. 예, 날씨도 추운데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네. 현판식도 갖게 되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3년 신봉주 형님의 나는 자이다 방송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